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얼마 안 됐는데 꿈속에서 전도사님 얼굴 좀 한번 봐줘. 현아, 전도사님 잘생긴 얼굴 좀 한번 봐줘. 은정아, 잘생긴 은정이 얼굴 좀 한번 보자. 왜 거기 숨어있어? 옆으로 나와. 선생님 봐. 자, 꿈속에서 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관 속에서 깨어나 버린 거야. 상상해봐. 죽었는데 의식을 차렸더니 관 속에 있어요. 관은 어디 속에 있어요? 땅 속에 있죠. 아무도 내가 살았다는 걸 몰라. 이제 난 죽었으니까 관 속에 있고 땅 속에 묻혀버렸는데 깨어버렸어. 깨어났어. 이게 꿈속에서는 진짜 같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공포가 왔겠어요. 생각해봐. 상상해봐. 나는 살았어. 근데 아무도 없는 땅속에 혼자 있는 거지. 정말 큰 공포가 나를 엄습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 평생 이렇게 여기서 있다가 죽어야 되나? 그 공포가 너무나 극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는 거야. 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자 하는 거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근데 꿈속에서 내가 정작 죽었는데 그 위급한 순간에 나밖에 없는 그 암흑 같은 시간도 공간도 멈춰버린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생각조차 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꿈속에서. 물론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한 현실 같은 꿈이었지만. 그리고 깼어요. 처음엔 안도의 한숨이 일어났지만, 아, 나 살았구나. 근데 바로 이어서 큰 낙심이 왔어요. 자괴감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내 실상이구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였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순간에 누굴 찾았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두려웠거든. 왜? 나는 혼자였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너무나 큰 상실이 왔어요, 제 안에.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아무 꿈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러죠. 그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따라해봅시다. 외식하는 사람들. 밖에 나가는 외식 말고, 그 외식 아니고 외식하는 사람들. 형식적인 사람들. 신앙에 진짜 하나님 안 믿고 있는데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신앙이 지금 내가 외식하는 신앙인지, 아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외식하지 않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1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신학 박사 이런 분들, 아주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때에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랬어요. 예루살렘은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어, 우리나라처럼. 예루살렘은 요 밑에 있어. 거기는 수도야,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거기 살았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 성직자들은 교회에서 일하잖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 그 밑에 있었고, 당시 예수님 어디서 사역을 하고 계셨냐면 맨 위에 갈릴리라는 동네, 저 윗동네. 그런데 그 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그 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왜 거기까지 올라왔을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자,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영화 같은 거, 무슨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걸 잘 보면, 배너나 이런 영화 보면 꼭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물로 손을 이렇게 한번 씻어요. 그 왜 저러나 했더니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야. 율법이 아닌 전통, 유전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조상들 대대로 손을 씻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딴지 걸러온 거야. 당신의 제자들은 내가 보니 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켰던 전통이 손 씻고 밥을 먹지 않냐고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온 거야, 사실은. 그럴 때 율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걸 지켜라 이렇게 주신 게 율법이고, 전통은 사람이 그냥 이걸 지키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든 게 전통인데, 손을 씻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율법은 아니에요. 전통이야. 그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는 왜 이 전통은 지키면서 율법은 어디냐라는 논지로 이제 그들에게 논박을 해요.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와 마찬가지야. 쉽게 얘기해서 제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 말씀 없어요. 물론 그 시대 담배가 없었겠지만 술은 있어요.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라는 자기 제자에게, 너 위가 위병이 있어, 디모데가. 그 위장이 약하니까 술을 좀 먹어. 포도주를 좀 마셔라, 약 대신. 이렇게까지 권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불문율과 같이 거의 안 좋게 봐요. 신앙이 없다라고 치부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방탕한 것인데, 술 먹지 마라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담배 피지 마라. 성경에도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물론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하면 아유 쟤는 신앙이 없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통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전통. 그러면 문제를 낼게요. 교인인데 술을 먹고 담배를 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찔림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술을 먹네, 담배를 피네,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이런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쪽 사람은 같은 교회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은 술을 안 먹어, 담배를 안 펴, 항상 떳떳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먹지. 이게 신앙의 척도가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가난한 마음으로 비록 술과 담배를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울까요? 아니면 나는 술, 담배 안 하니까 떳떳해, 난 자부심이 있어 신앙에,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운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후자야. 똑같이 있는 거야. 자기는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다 지켰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그런데 왜 쟤네는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야.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자가 복 있고 가난한 심령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형식과 율법에 있어서 오히려 자만하고, 나는 이 정도면 오늘 주일 지켰으니까, 오늘 예배 자리 나왔으니까 나는 오늘 주일 성수 한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시고, 이 말씀이 지금 전도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여러분의 이 관심,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 한 시간 앉아있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요구해요.
이스라엘 사람은 독사를 제일 싫어요. 뱀을 제일 싫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뱀의 새끼라는 것은 가장 큰 저주자 욕이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가장 질투했던 사람이 이들이야. 왜? 이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했다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야. 모든 율법, 몇백 가지의 율법 조항을 다 지켜야 했어. 그런데 정작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어. 오히려 난 이거 했으니까, 이거 다 지켰으니까, 금식했으니까, 말씀 읽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자위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서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렵죠? 이렇게만 보면, 예,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5계명에 뭐가 있냐면 10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질 거룩한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예물을 고르반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고르반을 악용한 거야.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10계명의 5계명 율법인데 이제 부모에게 잘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근데 부모에게 드려질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은 자식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건 고르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거니까 이거 죄송한데 부모님, 제가 부모님께 드릴 수 없네요 하고 하나님께 갖다서 제사드리고 지내가 먹는 거야. 이거를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야. 아니, 너네들은 너네들의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것을 어기잖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고르반을 악용해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질 거니까 부모를 치부하냐, 부모를 그냥 무시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세요. 우리 7절에서 9절.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교회 나오고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까지 내도 지금 요런 자들은 사람의 계명을 따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라 이렇게 해요.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천국을 못 가는 자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저도 주중에는 회사를 다닌단 말이에요. 회사 생활을 해요. 회사도 엄청 바쁘잖아. 사람들이 돈을 그냥 주지 않잖아. 엄청 밤낮으로 일을 하는데 제가 토요일날도 회사에서 막 나오라는 거야. 나 교회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 가야 된다.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아니, 왜 교회에서 왜 그렇게 교회 가는 거야. 도대체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천국을 많이 못 가봐. 새벽 기도,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다 했어, 평생. 그리고 정작 천국을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잖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마당만 밟고 온다라고 말해요, 구약에서.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형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 마음의 상태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는 다 속일 수 있어요. 전도사님들 신앙이 좋은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착한 척, 거룩한 척 앞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그러나 저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감찰하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면 하나님 지금 여러분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뭘 하고 다니는지, 도대체 뭐에 관심이 팔려 샀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도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려면,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을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답을 많이 주셨지만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러 나왔어요. 길을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거, 저기에서 교통사고 딱 났더니 깜짝 놀라서 봤어.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놀래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 야, 어떡하지? 저 사람? 야, 빨리 가야 돼.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돼. 시간 40분 남았어. 그럼 밥 먹으러 간단 말이야.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야. 그렇잖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거야, 사실. 아, 물론 안타깝죠. 인간 연민이 있죠. 그러나 나 밥 먹으러 가야 돼. 왜? 갔다 와서 회사 들어가야지 나도 먹고 사니까.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나와서 밥 먹으러 가는데 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와, 어떡하지? 근데 누구지? 하고 봤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야. 사고 난 사람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거야.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다 알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다 알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관계가 없다면 그냥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아,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아, 그렇구나. 감사하다. 내 사고는 아이가 나의 가족이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 예수님과 나와 진짜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나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돼. 거기까지 가는 게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에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직접 그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인애, 나는 사랑을 원하지 제사, 이 예배, 형식을 원치 않아. 나는 번제보다, 번제가 뭐냐면 나는 예물, 너네가 드리는 헌금보다, 나는 번제보다 너희가 진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너희 창조자 아버지인 걸 아는 걸 원한다. 이게 호세아 1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여기 앉아있다고 뭐 헌금도 드리고 뭐 한다고 천국 간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그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되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네.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급박한 꿈이지만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것은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와, 나도. 아니, 어떻게 해야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아, 또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말씀하라. 이게 정답이긴 한데 그 말씀밖에 해줄 수 없을까? 또 애들도 분명히 안 듣고 와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기도하면서 스스로도 답을 못 찾고 있는데 반쪽짜리 자리 답이지만 솔직해지는 것밖에 없을까? 하나님, 나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솔직히 그것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고 죄의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는 사람보다 천배, 만배 하나님께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의 솔직함이 하나님의 솔직함을 불러요.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이 정말 살아계신 이름이라고 생각 믿어지지 않으면 그걸 갖고 애통하시는 거죠. 그걸 갖고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의 실상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상태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까? 맡기는 거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솔직한 거죠. 그것이. 우리 이 시간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내 자신을 주인 삼아 살고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변화받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시작할게. 하나님, 우리 외면치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 찾으시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도록 예수님,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비록 믿음 없고 연약하고 아버지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걸어두지 마시고 이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힘이 없고 정말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역사에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손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